자, 이제 아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족 사진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제 아크 따면은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얼굴은 내밀 수 있을 듯? 자, 일단 장비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요렇게 만들어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두 개를 뽑았는데 둘 다 품질 21이 될 확률 몇 퍼입니까? 개똥게임 이거. 자, 일단 채술 진화 포인트를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얘도 그냥 얘 잠깐만 얘 얘둔 아드 돌 깎아야 되나? 아 원한 아드? 아 잠깐만 원한 아드.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누구 돌 깎네 지금? 아니 뭐 이딴 돌이 있어 이거? 아 진짜 이씨. 아이 86 돌이야. 아 나. 근데 기존 돌이나 뭐 이거나 뭐 아 대충 써. 어차피 아크 열면 다 세져 그냥. 일단은 세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공격력 10만이고 5월 16강 뭐 상제 대충 돼 있고요. 그리고 각인은 각인은 원한 비스바드 돌드에드님이며 아크 패시브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가르기 한번 쓰러 가보자. 도대체 뭔? 와 근데 이거 멋있다잉. 돼지 가르기! 존내 멋있는데? 아니 이펙트 개 멋있는데요? 우와 사거리 뭔데 이거? 투지 발산도 모션이 바뀐 것 같다? 투지 발산 할 때 원래 주먹을 이렇게 쳤나? 원래 이거 아니었나? 그러면은 막 투카투카 치다가 이렇게 한 사이클만 돌린다고? 아니 아니 채수리파 졸라 재밌어졌는데? 아 폭렬까지는 그냥 맞추지 말고 쿨 오는 대로 박아버리라고? 네, 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얘는 지금 채수리파입니다. 일단 가볍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아든이 지금 두 개가 있지. 이게 기력 게이지라는 거고 이게 충격 게이지야. 내가 기력 스킬을 쓰면은 충격 게이지가 올라가고 충격 스킬을 쓰면 기력 게이지가 올라가는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충기충을 이렇게 원래 써야 돼. 그래서 기충기충을 쓰다 보면 지금 가운데 아덴이 올라가요. 이게 투지 게이지인데 이게 다 올라가면은 이렇게 Z를 눌려서 내가 투지 발산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상태 때 몇몇 기력 스킬들이 여기 마지막 트라이포드를 보면은 투지 발산 때 더 세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투지 발산 상태에서는 무력 카피에도 올라가고 뭐야 여기서 주피증도 들어가고 이제 딜도 올라가고 이동기 재사용 대기 시간도 감소하고 킬 때는 초기화도 돼. 그래서 내가 딜을 하다가 이렇게 딜을 하다가 투지가 오면은 켜고 철폰 안경 난타형권 폭렬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투지를 켰을 때 뭐가 생겼냐 하나 둘 셋 하고 스킬 쓸 게 없을 때 이때 이렇게 돼지 가르기를 쓸 수 있게 액티브를 하나 준 거예요. 요게 요번에 새로 바뀐 거고 이제 요 정도 세팅하고 레이드를 그냥 가보죠.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카멘 13 스트레이트 숙제팟 가실 분 와보세요. 이토록 많은 이들을 희생시키다니 저 한 말을 그대로 둘 수는 없네. 상당히 괜찮은데? 괜찮은 듯? 아니 지금 내가 버릇이 안 됐어. 지금 투지 발산 키면 타대라서 그냥 아무 데서나 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무빙을 한번 치거든요 지금. 이거 좀 적응 좀 해야겠다. 뭐가 괜찮냐고? 뭐 패보지도 못했다고요? 아 이거를 DP를 어떻게 보냐고. 3셋에 전투랩에 67인데 그냥 좀 대충 봐요 그냥. 그냥 딱 내가 여러 개 키는 게 있으니까 돌아보면 대충 답 나온다니까. 와 야 이거 돼지 갈비 진짜 괜찮네. 와 근데 이거 뽕 장난 아니다. 돼지 가르기 아 너무 맛있는데? 야 채술 왜 이렇게 재밌어졌어? 스킬 하나로 이 정도 재미가 나오나? 어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영수증 채워준 느낌? 야 근데 저거 돼지 가르기 피경면인가요? 아니면 경면인가요? 피면이야? 나이스 개사기네. 아 개사기 아닙니다. 아 수바 아드가 안 오네. 아 이게 Z를 연속으로 돌려버리면 이꾸라지가 나더라. Z
Z를 갈기면은 아덴이 나가버려. 이거 한 번만 누르는 버릇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와, 못 때렸네. 아이. 재밌네요. 좀 많이 재밌네. 이거 베이모스 대국박 맛 한번 보러 가야지. 와, 근데 이거 얼추 타대 느낌 플레이 된다. 신기하네. 빨리 해줘, 응애. 아, 아직 10억은 힘드나? 온 힘을 쳐라! 아니? 아, 공간 빼기, 공간 가리기. 아게오루스가 나타났습니다. 상대하기 까다로운 녀석이니 조심하세요. 와, 괜찮네. 이게 뭔가 마지막에 이렇게 훅 딱 치는 느낌이 아 졸라 맛돌인데요, 이거? 깡통 날개 다 먹었다고?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 뭐 버스트 딜은 아니긴 한데 어, 되게 맛있는데? 어. 야, 이거 인파도 강화 마련돼? 아, 졸라 센다고 하면 안 되지. 아, 나 이거 입에 붙어서 시원해. 이거 인파 너무 약한데? 더 강해지고 싶다. 아, 뭐 채술인파 각성기 16억도 이것도 진짜 엄청나다, 엄청나. 아, 이번엔 잔열이네요. 잔열로 마무리됐네요. 일단 채술인파 후기 말하면은 일단 아크를 열었기 때문에 세지는 건 당연한 건데 진짜 저거 너무 아덴 터는 거 진짜 너무 괜찮다. 진짜 너무 괜찮은데? 단 하나 딱 아쉬운 거는 폭열권 쿨 어긋나는 거. 이게 너무 짜증나는데 3트라이포드에 투지 발산 대신에 채용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요거 하나 아쉽고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네요. 아, 그러니까 연출 못 보는 게 조금 짜치네. 와, 뭐 이름부터가 수바. 얘는 열혈 폭격이야? 열혈 폭격. 이거 타요 보면 좋아하겠네. 채술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형님. 자, 첫 번째 각성기 용왕불패 강화형 신룡 창세입니다. 님들이 영상에서 본 거예요. 씁니다. 일단 이게 기본형이고 강화형 씁니다. 30억. 30억. 아, 이게 연출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아쉽다. 오, 요거 상당히 멋있는데? 인파가 되게 잘 뽑혔네. 근데 왜 남 인파는 왜 그따구로 뽑혔대? 자, 일단 각성기 2종 봤고요. 이번에 열혈 폭격. 열혈 폭격 데미지 한번 볼게요. 열혈 폭격.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백어택의 무력화 상황의 경면이에요. 자, 이게 열혈 폭격인데 오, 일단 멋있네. 데미지 자체는 3억 8천. 이거 돼지 가득이랑 개수 비교 좀 해볼게요. 센데? 대가 2렙인데 이거? 대가보다 셀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일단은 도약 패시브를 찍어놔가지고 일단 낫배드. 자, 다음 거. 자, 천지파권 써볼게요. 천지파권입니다. 얘도 일단은 백어택의 무력 최상입니다. 경면까지 있어요. 부파 2렙. 와, 이거 상당히 이거 괜찮은데, 모션이? 이거 모션 상당히 괜찮은데? 아덴도 많이 찬다는데 한번 봐보시죠. 어, 봐볼까요? 와, 야, 마, 야, 와! 헐! 스킬 하나만큼 차네? 근데 그렇지, 쿨이 1분이라 쿨이 1분이라서 그냥 이거는 열혈 폭격 쓰는 게 맞겠다. 이거 인파도 생 DP 좀 봐볼까요? 얘는 뭔가가 미친듯이 터져버리네요.
얘는 끼게와 지금 이 스펙 가지고는 한 1억 2천? 1억 2천만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아, 뭐 그 정도? 뭐 하여튼 인파는 잘 봤고요. 어?